자, 오늘은 저는 이제 카틀레아를 키운 지한 1년 됐는데, 그 초보자라 그 카틀레아를 키우면서 그 사용하는 그 용어를 듣긴 들어도 자꾸 까먹고 그래서 여러 그 자료를 그 찾아가지고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자들이 이렇게 용어를 익숙하게 그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이 지금 현재 동영상을 지금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카틀레아는 그 착색란이라 그러죠? 착색란이라고 이렇게 착색란이면서 그 카틀레아 속에 속하고 그 실제 그 카틀레아 원종은 약 45종으로 대략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 남미에서 그 자생하고 있고요. 그 카틀레어라는 그 어원은 1832년에 돌아가신 그 영국의 식물학자 윌리엄 커틀리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틀레아를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 지금 요게 이제 잎이고 되겠죠? 요게 잎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꽃봉오리. 이제 꽃봉오리는 이 벌브, 요거 이제 벌브라 그러거든요. 이게 벌브. 근데 이게 오래된 벌브는 이제 백벌브.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신화가 나오고, 그 되는 거는 이제 전진벌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벌브 신화의 그 진행 방향은 이와 같이 이 백벌브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진 방향이 되겠죠. 이쪽으로 전진 방향이 되고, 그다음에 요 줄기, 뿌리 줄기죠. 이렇게 나가 여기서부터 요거를 우리가 라이좀이라 그래요. 라이좀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요 지금 전진 벌브에서 새로운 싹 나오는 거를 뉴그로스에서 신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이제 신화가 나오면 이쪽으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꽃이 꽃봉오리가 나오는데 이 꽃집이 플라워시스라 그래가지고 꽃집이 형성돼서 나오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꽃이고 잎이고. 이 푸시도 벌브라는 게 요게 이제 백벌브입니다. 요게 벌브예요. 이게 벌브. 요게 벌브. 벌브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다음에 여기 벌브에 요 위에 이렇게 그 덮개가 있는데 요걸 이제 벌브 덮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라이좀이죠. 라이좀. 그다음에 이 지금 현재 벌브 요 라이좀에서 초기 단계 요쪽 부분에 이제 그 꽃눈이 달렸어요. 아, 그러니까 신화 눈이 달렸죠. 요거를 우리가 자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마. 네, 그러니까 신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싹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백벌브죠. 여기서부터 백벌브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전진 방향으로 해가지고 벌브가 새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새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라이좀이 되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전진 벌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뿌리 중에 요 이제 새로운 뿌리인데 뿌리 중에 이렇게 녹색이 되고 갈색이 되어 있는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걸 우리가 그린 루트티 뿌리 생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뿌리는 이제 벨라민 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수분도 이 안에 이제 뿌리 심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새 뿌리고 요게 이제 올드 뿌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뭐 다시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잘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그 사진 자료 사진에서 이제 가중을 조금씩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와 요게 요런 것이 벌브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신화 새로운 싹이 되죠. 새로운 싹이 되고, 이게 백벌브니까 이게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신화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마라고 얘기돼요. 자마, 뉴그로스 스파우팅. 깨뿔에서 이제 벌브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보통 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진행이 되죠. 요게 라이죠. 뿌리줄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새뿌리. 뭐 거치 그 비슷한 거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제 다들 익숙해지게 되겠죠. 이건 제가 이제 카틀레아를 사서 1년 동안 기르면서 키우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쪽이 이제 백볼브가 되겠고 전진 방향은 이쪽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신화들이 이게 신화가 이게 이제 나오게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진 벌브, 백 벌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라이좀이죠. 이렇게 라이좀인데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랑 그다음에 요 부분 이렇게 이제 자마 이게 이제 새싹이 나올 그 부분인 자마라 그러죠. 그죠? 요것을 우리가 보통 자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새뿌리고 요 끝에 요 연한 녹색은 이제 뿌리 생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새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전진벌고, 이쪽이 백벌고. 그래서 이 신화가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전진이다. 리드 방향이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건 이제 버드 꽃봉우리가 되고 요건 꽃이 되겠고 요건 잎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피덩크라 그래가지고 꽃대 요게 이제 꽃대죠. 그 다음에 요건 꽃이 시스라고 얘기하죠. 꽃이 그 다음에 요게 있는 거는 피디칼 피디셀인가 뭐 해가지고 꽃차로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라이좀이랑 자마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뿌리 줄기들이죠. 그죠? 뿌리 줄기.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라이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이 벌브마다 이쪽 벌브에는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자마입니다. 자마. 그다음에 이쪽 벌브에는 요 부분이 우리가 자마라 그러죠. 로스아이라고 얘기도 하고 액티브. 요것이 이제 신화가 된다. 나중에 이제 새로운 싹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액티브 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부분을 자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기르고 있는 그 머클리아나인데 올해 초에 이렇게 새순이 나왔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순이 두 개가 나왔죠. 신화라 그러죠. 신화. 그리고 이게 이제 요거 두 개. 같은 겁니다. 요게 이제 먼저 요런 정도 나왔다가 요거는 이제 이만큼 많이 자란 거죠. 그죠? 그래서 뉴 그로스 스프라우. 뭐 신화, 새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분류하는데, 카틀레아를 분류하는 게뭐 방법이 뭐 이제 원종이 있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교배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왔던 바이폴리레이트랑 유니폴리레이트 그래서 잎사귀 이 여기 이제 벌브에 나오는 이 벌브 위에 나오는 잎이 하나냐 두 개냐에 따라서 일엽성 단엽성 또는 이엽성 두엽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워클리아나인데 요거는 이제 일엽성이 되죠. 일엽성. 일엽성, 단엽성이고 요건 이엽성, 주엽성.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그 카틀레아의 그 원종 중에 이렇게 일엽성, 단엽성을 가지고 있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워클리아나, 맥시마, 라비아타, 루덴메니아, 트리아네. 이런 것이 이제 일엽성 카틀레아고요. 이엽성은 노빌리오, 인터미디아, 로기디시, 실러리나 바이올레시아 이런 것이 이엽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틀레아를 분류할 적에 일엽성이냐, 이엽성이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꽃집이죠. 요게 꽃집을 나타내고 역시 요것도 꽃집에서 꽃봉오리가 나오죠. 요것도 꽃집에서 꽃봉오리가 나오는 걸 뜻하고요. 제가 키우고 있는 이제 옐로우인데 카틀레아 옐로우인데 요거 지금
올그한 8월 달에 이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꽃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꽃봉오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꽃봉오리가 나오는 게이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플라워 스파이크가 그이 푸시드 벌브니까 이 벌브에, 그죠? 벌브의 탑 위에서 이렇게 꽃이 나오는 경우, 꽃봉오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요건 이제 튜니트리쇼예요. 요것도 이제 7월 달인가 8월 달에 꽃이 핀 건데, 이와 같이 벌브 탑 부분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는 이런 카틀레어가 있고, 이제 그 특별히 이 노빌리오랑 그 워크리아나는 이 벌브 탑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벌브의 밑단, 그죠? 베이스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역시 이것도 이 위에서 꽃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벌브의 베이스단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는 거. 이렇게 카틀리아는 꽃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죠. 하나는 벌브의 탑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랑 벌브의 베이스 부분에 나오는 요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요거 이제 그 카틀리아, 그 워크리아나인데, 이와 같이 지금 현재 탑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베이스 부분에서 꽃대가 나와서, 베이스 부분에서 꽃대가 나와서 꽃이 피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꽃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여섯 개의 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꽃받침이 세 개예요. 이렇게 꽃받침이 하나, 둘, 셋이죠. 그죠? 꽃받침이 세 개고 꽃잎이 세 개죠. 꽃잎이 세 개인데 꽃잎 두 개, 여기 위에 꽃잎이고 나머지 이쪽에 하나를 우리가 입술이다, 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팔, 페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팔, 페탈, 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꽃받침이 세 개, 페탈이 두 개, 그다음에 입술이 하나. 이게 이제 카틀레의 꽃의 전형적인 모양이죠. 저희 집에서 핀 꽃입니다. 그래서 꽃받침, 그죠? 요건 꽃잎, 요건 입술. 그다음에 여기 꽃받침 세 개, 그다음에 페탈 두 개, 입술. 이렇게 우리가 꽃의 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카틀레아 구글에서 이미지를 따가지고 여러 가지 카틀레아 종류들입니다. 역시 그 카틀레아는 그 난초의 그 여왕이라고 이렇게 불릴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카틀레아를 한번 구입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상당히 그 즐거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퍼런스는 이와 같이 여기에서 제가 그 자료들을 따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